기획이팀 권혁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철 대표님이 대학 때부터 친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엄청 비상했죠. 그래서 창업을 시작한다 해서 뭐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스타팅 멤버죠. 아, 그렇다고 주식은 없고요. 쉐리샵 창업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지금 5개월 연속 실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팀에서 기획한 네오젠 아이메이크업 최저가 기획전 라이브가 회사 창립 후 라이브 최고 매출을 찍기도 했죠. 기획 1팀에서요? 저는 꿀릴 게 없는데 기획 1팀에서 기획하고 있었던 브랜드를 알고 있었던 건 인정. 근데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희 팀과 일이 성사되었을 뿐입니다.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능력 아닌가요? 오랜 친구죠. 귀엽기도 하고 제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아껴요. 노 코멘트 할게요. 차선우 팀장. 불편하죠. 솔직히 좀 그래요. A사에서 왔다고 임철 대표가 편애하는 것도 좀 그렇고 거대평가하는 것도 좀 그렇죠. 어쨌든 전 스타팅 멤버이기도 하고 근무기간도 두 배나 더 긴데 그래서 제가 일을 악물고 더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차 팀장은 저한테 비열하고 치사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 생활에서 정정당당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자취 5년 차거든요. 제가 원래 별명이 똥손이었는데 이걸 쓰고 나서부터 건주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12가지 자연 재료로 간편하게 하나를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육수가 완성. 뭐 찌개나 국 끓일 때 써도 되고 저는 라면 끓일 때도 써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꿀템이라 제가 쉐리샵에 가져와서 지난번 라이브 때 품절시켰죠. 잠시만요. 일 끝났어?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차선우 차 타고 집에 간다고? 잠깐만. 윤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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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끝난 거죠?